그 영어 유치원 다닌다고 해서 뭐 이제 아무래도 좀 등록 원비가 좀 비싸잖아요. 그렇죠. 경제적인 부담감도 되고. 네, 뭔가 내가 맞습니다. 투자한 게 네.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 한 1년 다니면 대충 외국 뭐 애니메이션 정도는 다 알아듣겠지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. 뭐 심정은 이해합니다만. 또 없는 근데 얘기죠. 우리가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정도로 해야지, 투자한 돈을 너무 생각하시면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될수 있고,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영어를 싫어하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어릴 때, 특히 유아기 때, 얘네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할까요? 안 좋아하죠. 아, 그럼요. 아이들은 노는 거 좋아해요. 당연하죠. 어떻게 공부하는 걸 노는 거보다 더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?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잘 받아들이는 거는 부모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. 부모가 뭘 가르쳐주면 애들이 아우 너는 이런 것도 어머나 막 이래요. 꿀이 뚝뚝 막 하트가 뿅뿅 막 이러니까 애가 그걸 알아요.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학습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모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가 공부로만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. 공부로만 상호작용을 하면 그게 버티지 못하는 나이가 딱 한 2학년이지 3학년 되면 더 이상 공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칭찬만 받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다음에 공부로만 상호작용을 혹시 했다면 그걸 놓치는 순간부터는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, 아이와. 그래서 혹시 그런 면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.